의 엑서사이즈입니다. 올해 초급, 중급 1년차에서 공부했던, 풀어봤던 문제들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지금부터 접하러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클리피에는 일단 건너뛸게요. 컬렉션부터 하죠. 그래서 해시맵 1번, 첫 번째 해시맵 문제입니다. 요 내용인데,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진행을 하죠.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에이, 첫 번째 문제 한번 멈춰서 그대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바스켓에 빨갛게 cannot find the value basket in this scope라는 에러가 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이 부분을 해결해서 지금 현재 얘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안돼 있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바스켓 여기다 뭔가를 넣어줘야겠죠. 해야지 초기화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해시맵. 그래서 new 간단하게 초기화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바스켓에 바나나를 두 개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 테스터는 어떻게 되나요? 바스켓의 랭스가 3 이상이어야 되니까 세 개를 더 넣어야겠죠? 두 개를 더. 그런데 같은 이름은 넣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덮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레이프, 애플. 이렇게 다른 종류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바스켓의 밸류 썸입니다. 해시맵을 받았어. 다음에 value 이렇게 돼요. 해시맵 new 해서 a 1 b 2 c 3 해서 다음에 value in map values 쭉 그러면 value는 1 2 3 이렇게 넣게 되겠죠. 그죠? 요거 요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그걸 어디서 넣을까요? 여기서 바스켓 위에 메뉴에다 넣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기서 한 프린트 밸류 하는데 그런 다음에 이 뭐예요? 이 맵의 모양도 같이 한번 출력해 보자.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터는 지금 얘가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껴 놓죠. 이렇게 놓고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옵션을 줬습니다. No capture 옵션을 줬어요. 대시 대시 한칸 띄우고 대시 대시 No capture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프린트를 하잖아요. 프린트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librs예요. 메인 rs가 아니라. 그리고 테스트할 때 프린트 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터미널에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런 옵션이 없으면 출력되잖아요. 그래서 프린터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서 옵션을 준 거예요. 실행하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떴죠. 자, 통과했고 어떻게 됐나요? 요렇게 생긴 게 만들어졌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거예요. map values 해서 밸류들만 하나하나 뽑았던 겁니다. 밸류만 뽑은 것이 요 내용입니다. 이 밸류를 그러니까 map values 요 map.values 요것도 이렇게 볼까요? values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또 뭐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빙글빙글 돌아서 요렇게 나왔죠. 2, 3, 1. 그죠? 2, 3, 1이 나올 수도 있고 1, 2, 3이 나올 수도 있고 순수는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231 values 얘를 합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values iterate입니다. 얘는 iterate. 보기는 꼭 이거 뭐 array나 배열처럼 보입니다만은 이게 iterate예요. iterate의 값을 합치는 거. 그게 sum입니다. sum. 얘예요. 그죠? sum. 시그널스 보시면 그냥 셀프 받아서 셀프 s S에 대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지네릭이에요. 그리고 sum S 타입이 sum self item 돼 있죠. 요거 sum trait입니다. trait의 타입이 self item이에요. sum 지네릭이라고 봐야 되나 trait라고 봐야 되나? 요거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죠. 자, 요렇게 하면은 어쨌거나 테스트는 다 통과합니다. 빙글빙글 돌고 테스트 둘다 통과했죠. 위에. 그리고 밑에는 다큐멘트 테스트인데 다큐멘트 테스트는 우리가 지금 다큐멘트를 하지 않으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